주말할 것도 없이. 주말할 것도 없이. 네. 첫... 면집을 준 것도 마신다. 그렇죠. 내일은 딱이야, 면집을. 남서방 승? 아니, 밀리기라는 좋아하이, 그렇지. 아, 원래 참치 한 짜리 500원이 더 비싸다니까, 하여튼 서울에. 맞아, 맞아. 아마 많이 비싸졌어요. 맛있네. 그리고 좋아하고. 시계 맛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. 집사람 싼 거는 조금 싱거우니까 맛이 좀 덜했고, 그래, 맛을. 짠 거 되게 좋아하네. 아버지께 놔놓고. 아, 같이 안 가요? 아버님은? 아버지 안 간다. 그래요? 형 안 난 거를 좀 골라서 따로 골라놓으세요. 안녕하세요. 얼굴도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사오가 잘 봤지, 왜는? 이런 반사 사오 보는 데는 열쇠 몇 개 줘. 잠을 때 몇 개 줘, 열쇠. 이렇게 가지고 가보다 우리 딸 데리고 이제 나왔다. 일로서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추운데 일찍 나오느라고. 아이고, 사위 온다고. 아이고, 사위도 예뻐라. 반갑습니다. 아유, 그냥 옷을 이쁘게 입으셨네. 네, 다. 들어서, 들어서. 형 좀 앉으소. 우선 앉으소. 아유, 할머니야, 저 참. 내가 한 개 더 얻고 오늘 남수발 다 했다. 아니, 남수발 네. 나는 남수발 하는 바람에 얼개노 피내가지고 손톱에 손바닥에 탈락이 생겨먹었다. 또 바로 떴군요. 자식이라도 사오 자식이 더 좋다. 들어오세요, 네. 좋기는 뭐가 좋아요. 사오는 사오고 아들은 아들이지. 보지도 못한다, 아들만. 안 네. 봐도 좋다. 이 할머니는 딸이 우태 하던도 딸 말이 사오면 절대 안 하대. 저 오분에나 좀 해라. 아이고, 딸이 사오 잘해야 뭐 잘은 가지. 아무것도 잘할 게 없다. 엄마, 없어, 없어. 야, 우리 정님이는 구두쇠다. 선생님 와이프가 진짜 A급이다. 아, 정님이요? 이쁘잖아, 아도. 아이고, 이쁘기는 뭐, 이쁘야. 저 아버지 닮아가 이면삐도 또 삐져주고. 이면은 못나도. 이면은 못나도. 부모 챙기고, 살림에 아주 애착이 많은 아들아가. 지영이 엄마가 사오가 맺히고 지금. 너희! 너희 중에 어느 사오가 제일 좋더노? 다 좋다. 어서 아, 네. 얼른 오게. 그런데서 오늘 하고. 아니, 좋은 사람도 뭐. 같이 살아야 좋은 사람. 그쵸, 자주 봐야. 자주 봐야 좋은 사람이야. 되지, 괜찮다. 뭐. 그래. 우리 친척들, 우리 형제랑 형제들. 최신에는 다 남서방이라 해도 괜찮다. 네. 우리는 멀리 살아가. 참, 옷에 맞고 가깝게 안 되고 멀리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뭐, 아들 때부터 제가 훨씬 낫다는데, 자주 오니까. 네. 와, 화장하시네. 다 오신 거죠, 그러면? 다 왔잖아. 그래, 가시죠, 뭐, 그럼. 예. 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오늘 엄마 수고 좀 해라. 아이고. 김밥도 뭐, 사위가 다 했다 하더만, 지가 했는가 보다. 사위가 다 했다, 난 하나 딱 했다. 어머, 이거 은근히 자랑하죠. 은근히 자랑하시네. 타십시오. 저한테. 어, 제가 됐다. 우리 뒤에 타지. 나 따로 옮기겠는데, 그러면. 자체가 밀어줄까요? 자. 어우, 아버님! 어우, 아버님! 아니, 어떻게, 어디 아버님이 이게 아까 나쁜 손님이죠? 매너손, 아니야. 아니, 이렇게 하면 나쁜 손님은 이렇게 하셨어요. 손을 이렇게 펴서 올리셨어요. 어머니가 못 보셔도 그렇죠? 엉덩이 이렇게. 젊었을 때 저한 것도 겪었는데, 뭐, 저희, 자폭하시나요? 회장님 치시고 자폭하시나요? 저 정도 안 그런가? 김원희 씨가 차 타는데 약간 못 올라가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해도 매너손이에요? 내가 치지. 깜짝이야. 네. 뒤돌아서 봐. 근데 어차피 그 아버지 같은 동네 분들이고 거의 뭐. 친구시고 다 뭐 친척으로 연결돼 있고. 친척 같으니까. 아니 손을 보니까 정말 매너손이었어.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. 아버님 옛날에 몹쓸지 자꾸 궁금해요. 아버님의 몹쓸지. 뭐 바람을 많이 쐬셨겠죠. 바람 쐬는 걸 좋아하셨어. 그래도 참 원장님도 장하시지. 그 서울서 그가이가 서울서 살았는데 시골 셋이 옷에 말로 와이프를 정한다는 게 택한다는 게 대단한. 아이고야, 한마요. 우리 아가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대구부터 나와 고등학교 일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뭔 소리 하고 있니까? 그래도 막 사원에 일류 사 일등 사원을 일등 만 일등 일등만으로 어디 간 줄 알아라? 왜 그러나 뭐? 아이고 참네. 살림 잘 사고 구두쇠 데리고 왔다. 와, 저 정도 소음이면 운전하기 힘들겠어요. 근데 엄마.
엄마가 자꾸 딸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중요해 보니까. 아우 지영이 엄마.